wake up in the morning. 영롱한 비주얼이야. 오, 진짜 맛있겠다 이거. Caress my face, slips through the window on a silky breeze. 똑같은 반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손에 끼고 있는 이 반지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천주교 신자잖아요. 천주교에서 육중한지를 끼거든요.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밥도 못 먹었지? 응. 밥도 못 먹고 이래. 지금 친구가 내일 주얼리 브랜드를 런칭해서 제가 번호표를 자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응원차 방문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사님 저 잘하고 있어요? 똑바로 맞추시고 있는 거죠? 겁나 하는 거예요? 색상 어때요? 너무 예뻐. 그쵸? 어제 밤 새벽 거예요? 3시에 새벽 3시까지? 멋있다. 너무 지금 삶의 체험의 현장이 아닌가요? 너무 지저분한데? 일단 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게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는 건지 몰랐어. 그쵸? 대단하다. 이제 뭔가 볼 때마다 와 이거 펀치를 하나하나 붙여봤겠다 이런 생각. 체험 삶의 현장이야. 빵 공장. 나 나중에 회장목만 떼어주나? 지분 드릴까요 지분? 아 기부하는 거 아시죠? 진짜 잘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김미진 대표님 바쁘시네요. 네. 오늘이야. 긴 거는 내가.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I'll be there. 잘 어울리나요? 네. 너무 예쁘죠? 나 이런 거 되게 큰 귀걸이 좋아. 큰 귀걸이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뭔가 생기는 거. 이것도 너무 예쁘게 입어보는 건가? 다 갖고 싶어요. 아침에 나의 야 털어놓아. 야 털어놓자. 야 나도 이제 이게 일하다 보면 피곤하니까 저 요즘에 먹고 있는 비타민인데 비타민계 뭐 명품이라 에르메스.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에르메스? 우리 비타민계 에르메스. 사실은 저도 이걸 선물 받아가지고 처음 먹어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알약이 두 개가 들어서 이렇게 따먹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옛날 콧물약 있잖아요. 아기 때 먹었던 그런 콧물약 같은 것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타민계 뭐 에르메스라고 그러던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있습니다. 털어놓고 있어? 비타민 빨아먹는 타임. 우리 건강 제일 소중하니까. 비타민 타임. 귀엽습니다. 어제도 잠을 안 잤습니까? 어제 몇 시였지? 3시 잤나? 3시에 잤어요? 그럼 몇 시간 잔 거야? 한 3시간 시간? 잤어? 3시간 반? 맨날 그러잖아. 맨날 그래, 맨날 그래. 잠은 언제 자? 죽어서? 아, 잠은 안 자. 잠은 주는 게 되게 좋은 데서. 일하는 여성들이 건강 챙기는 모습을 보고 계시네. 멋있어 진짜. 자기 삶 이렇게 도전적으로 만들어가고 열정적이야 삶에 있어서. 난 이렇게 삶에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들 보면 자기 삶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꾸려나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 진짜 정말 백조 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대표고 막 이러니까 있어 보이는데 실제는 막 박스 중에서 막 이러고 있고 칼질하고 털어놓으세요. 기력 떨어지 안 되니까 게이지 올랐어? 게이지 올랐어. 아 대단하다. 너무 여기 정리 안 했는데 막 여기 근데 브랜드 컨설팅 하는 거 다 테스트해보고 이러는 거죠? 그치? 뭐 여행 가거나 할 때마다 제품들 많이 사서 패키지 같은 것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적용 안 했던 패키지 하는 데도 꽤 있어서 많이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경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많이 사봐야 맞아, 맞아. 쇼핑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지. 나도 지금 내가 일하는 거잖아. 내가 쇼핑했던 것들 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안 삼고 있어. 공부다. 공부했다. 이제 잘하면 되지. 이 오피스가 있다니 너무 멋있다. 나보다 심지어 동생인데. 아니 너무 작아서. 너무 멋있습니다. 페인트도 막 직접 다 칠해가면서 진짜 하나하나 다 직접 만든. 이 문도 초록색 문 위에 직접 칠한 거야. 대단해. 저도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뭔가 저 약간 살찌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살쪘다 그러던데. 필라테스 하면서 라떼를 먹는 건 뭐랑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할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한지 꾸준히 한지 한 5년이면 예전에는 저도 운동을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헬스장 세 달치 할인해서 끊으면 두 번 가고 맨날 라커룸에 신발 도넛도 안 찾으러 가가지고 신발 맨날 잃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2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쌤 우리 도망갔어.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인데요. 저랑 운동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4년 전부터 해가지고 저의 몸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관리를 해야 언제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니까 이게 운동을 해서 좀 체력을 길러놔야 나중에 열심히 일할 때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전 오늘 인바디를 재는 날입니다. 제일 무서운 날이에요. 인바디? 안 될 것 같은데. 공감 안 될 것 같은데 살이 쪘어, 그치? 완전 완전? 완전 쪘어요. 완전 쪘어. 여러분 완전 쪘답니다. 떠져 어쩌죠? 그래도 한번 재보자. 이거 어플 그거 하면 되죠? 네. 저번에 다운받았어. 무서워. 그래서 저스기를 켰는데요? 켰는데는 안 되지? 그쵸? 앱으로 들어가서 혜님 진짜 기계 치시네요?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 저기 올라가서 화장실 한번 잡아드릴까? 올라가요? 아 귀걸 뺄까? 한치 뺄까? 안 껴졌다 보다. 안 되나 보다. 못하겠다.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3kg 찐 거 맞아? 아니죠 이거. 이거 잘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나오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찐 거지? 다 3kg인가? 내장 지방? 요즘에 술 좀 덜 먹었는데 붓기는 확실히 예전보다 없긴 한데 몸이 무겁죠? 여러분 제가 3kg가 쪘습니다. 제가 요즘에 술은 많이 안 먹긴 했는데 대신에 밤에 막 금단현상 초콜릿이랑 과자 이런 거 좋았지? 장난 아니야 진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운동도 조금 열심히 안 했거든요. 몸은 거짓말 안 하네요. 진짜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운동 한 만큼 나오고 식단 챙기면 챙긴 만큼 나오고. 맞아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저 여러분 저 진짜 뺍니다. 살 다시 빼는 과정을 공개할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을 뺍시다. 안 먹고 다이어트하고 이런 건 안 돼요. 어차피 다시 찌니까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나 빠진 줄 알았는데 다 안 빠졌네. 속상하네. 운동할게요. 근데 사람들 중에 운동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습관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몸 습관이 되죠? 일단은 몸이 조금씩 변하고 아픈 곳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덜 아프고 자세도 좋아지고 있고 효과가 되게 그때 좀 소비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을 몸 변화할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해야 돼요? 쌤은 운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은 스트레칭 하거나 할 때 그런 시원한 좀 고통스럽긴 한데 하고나면 확실히 개운하고 일상생활 할 때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아 맞아. 진짜 운동하고 안 하고가 나이 들어서 차이나는 거야. 20대 때는 잘 모르겠네. 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일상생활 할 때도 에너지가 좀 없대고 친구들이랑 만나고 이런 것도 확실히 좋은 에너지를 전해줘요.
저도 좀 우울해하는 친구들이거나 무기력해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운동이라고. 진짜 못하겠어라도 헬스장이라도 가서 앉아있어. 몸도 좋아지는데 정신 건강이 진짜 중요해. 나는 내 인생에서 운동이라는 취미가 있는 게 내 삶을 잘 살아가는데 1번이에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맞아. 희님도 초반에 필라테스 시작할 때보다 지금 훨씬 뭔가 삶의 밸런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힘들 때 운동해 보고 싶어. 막 뭔가 스트레스 풀러 오고 싶네. 좋아요. 그대로 시선 들면 어 너무 좋아요. 접어주면 네. 제가 잡을게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원래 잘하셨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무섭지? 맞아요. 원래도 무서워하셨어요. 그래도 예전에 되게 무서워하다가 잘했는데. 겨드랑이 주먹.